북한 사람이요?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나온다 그러던데요? 노스 캠프. 아, 이거 왜 이래? 아, 됐다. 수치가 안 보여, 옆에. 할인이요? 하지 않을까요? 옛날 게임이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자, 보자. 전투 지도. 명령에 따라 우리는 철도역 점령에서 적과 싸워 거의 모든 포병대와 보급품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투 보고서를 사령부에 보냈지만, 장군님이 병력 증원에 대한 제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는 큐 장군에게 대항하여 버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진 건데? 남군 건데? 남군 정보인데? 캡처된 메시지니까 이걸 우리가 나포했나 봐. 중간에 뺏어왔네. 우리는 충분한 여분의 병사가 없지만 기관의 군대를 위해 더 많은 보급품과 탄약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포획된 많은 수의 북군 수청 대포를 다음 보내서 보내줄 거래. 남군 애들이 병력이 보충될 거라는데? 그리고 철도역 점령 전투 이후 남부 연합군 총 11,300명의 신참 병사로 추정되는 추가 신병 모집을 시작하기 시작했대. 얘들이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었나 보다. 그때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전투가 두개 있고요. 군대 캠프에 돌아가서 일단은 우리 1군단인데 1컵스에 1디비전이거든요. 새 사단, 군단 사단. 보급품은 가져가라 그랬어, 아까 전에. 어제 설명에 보급마차가 얼마만큼 그냥 보급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수치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000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 보고 지금 큐 장군이 연대장 원스타고요. 그리고 탄약 전략 때문에 탄약 있고 586병 총기 10개. 1개 사단, 4개 여단, 466개 포병대, 244회 포병대, 기병대 빵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머네서스 작전 철포연 61년 교장군 룸미스 병력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500으로 웰튼 장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영이 새 장교로 교체해야 합니다. 일단은 교체해야 되겠네. 예비 소령으로 사관학교에서 대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와, 대령은 비싸. 3,500원이야. 일단 예비 소령 넣자. 하나 넣고. Yes, sir. Yes, sir. 우드. 얘는 포병대거든요. 우드 포병대. 이거 왜 나포한 거 아닌가? 원래 있던 건가? 포병. 평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대. 평판을 소비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뭘 요청할 수 있다는데 8m 69 구경 머스켓 총존 기븐이라는 장군도 요청할 수 있고 이거는 대포인데 대포 위주로 한번 가볼까? 보병 좀더 늘리고 대포. 나은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 요청해보고, 총도 하나 요청해봅시다. 일단 이거 늘려야 되나? 근데 왜 뭐가 늘었는데 왜 오히려 줄어드는 건 뭐지? 왜 늘었는데, 여러분, 늘었는데 왜? 왜 병력이 이게 줄어? 아, 신병이라? 베테랑으로 해야 되나? 베테랑보다 전투 스킬이 풍부하고 부대의 스킬을 많이 유지해 주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아, 그렇네.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줄어드는구나. 어, 졸라 비싸. 3만 9천 원이 들어가는데? 어, 그랬는데? 잠깐만. 어, 이거 갈등인데? 신병을 넣는 게 나아? 아니면, 어차피 업그레이드 될거 아니야, 얘들도. 싸우다 보면. 신병을 넣는 게 낫지 않나? 1500. 신병을 넣어야 될것 같아. 지금 우리가 뭐 가를 차지는 아니고, 신병을 넣고, 스프링필드 총이 있거든요? 8m 총 아까 전에 먹었는데, 스프링필드 그, 뭐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이쁜 총인데. 내가 좋아하는 총인데. 아, 물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총은 일단 있어볼까? 스프링필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게 연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총이겠죠? 콜트도 있네. 야. 리로드, 이게 다시 로드가 리로드 효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콜트는 대박이다, 리로드가. 와. 이거는 백병전에는 좋은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와, 리로드가 이거 차이에서 이만큼 차이 나네. 대박인데? Yes, sir. 일단은 그냥 써. 일단 그냥 후장식? 어, 그런 음탕한 이야기를 그러지 마세요. 후장식이라니요. 어, 훈련치가 또 떨어지네, 이거 하니까. 스프링필드 1847, 살펜42. 3만원. 여기에 더 이상 못하네. 1디비전은, 1사단은 이게 끝이야. 전열에다가, 야포 좀 더. 헉, 너무 비싼데, 야포? 잠깐만. 야포는 그냥 장식을 하고, 디비전 하나 더 만든 게 낫지 않나? 어, 새 사단을 만들자. 대령이야? 3,500원이네. 아니, 내가 원스타인데 왜 얘들은. 아, 다 대령이구나. 하나 더 만들게. 보병, 포병, 기병, 3병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보병에서 분리하면 3병 되는 거 아님? 아, 근데 기병 별로 안 좋던데, 내가 써보니까. 일단 보병. 아,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기병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장식으로. 어, 8m. 아까 전에 우리 먹은 총. 8m. 와, 8m 여기 칼인가 보다. 칼이, 창 같은 게 장식돼 있네. 칼이. 와, 총에. 대박이다. 이거 대박인데? 일단은 기초적인 애들만 만듭시다. 많이 채우지 말고. 아, 1000도 안 돼요? 아, 그럼 만들면 안 되나 봐. 일단은 그러면은 기병 하나. 아, 난 포병이 좋은데. 포병 만들자. 포병. 지금 여기에 활강포였나요? 어제? 라이플건이 조금, 이게 라이플건이 좋던데. 내가 어제 써보니까. 활강포는 별로 안 좋았어요. 잘안 맞더라고, 활강포는. 필드는 활강 대포. 라이플과 단거리는 약하지만 장거리에 매우 정확하대. 이거 해야겠네. 워드. 이거 좀 싸다. 포 하나 더 만들까? 나 포도쿠라. 곡사포는 뭐지? 중거리 포격에 효과적이래. 베테랑은 이거 못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만들 때는? 됐어. 완전 포덕후 게임이야, 이거. 보병 얼마 안 채우고 다 포로 채웠어요. 아싸. 가자. 5,000원이면 될까? 나머지 그냥 다 때려 넣자. 일단 10,000원. 조병창. 이게 조병창이거든. 아, 총도 팔수 있구나. 팔수 있네. 3병은 샵스. 기병대. 포병대. 팔수 있구나. 돈이 급하면 팔아야겠네. 어, 팔 수도 있네. 병영 사관학교 있고요. 경력, 아, 경력 포인트가 있네. 아이씨, 포인트 못 찍을 걸. 잠깐만. 경찰은 올리면 뭐가 올라가?
위약품 올리면 자상자 치유되는 자상자 수를 늘린대. 전투에 복구된대. 어, 이거 좋아. 경제는 무기 구입 비용이 절감. 정치는 신병 수와 자금 규모의 영향. 정치에 능숙하다면 장기적으로 군대에 유리할 것이다. 어? 이것도 좋아 보이네. 레벨이 금 3병 신병당 레벨 2.5% 금. 이건 이게 찍고 아까 고용했어야 되는데. 군대 조직은 군대 안의 최대 크기. 병참은 탄약 추가 탄약. 정찰은 적을 아는 데 도움이 됨. 일단 위약품 하나 찍어야겠다. 나머지 정치 좀 찍어야 되겠는데. 정치가 좋네. 됐어요. 가겠습니다. 구조 요청 1차 배를 배를 1차 물론 정투가 있고요. 구조 요청이 있는데 잠깐만. 준이 먼저냐 줄라이가 먼저냐? 메이 준 줄라이지. 이게 더 먼저네. 구조 요청이. 이게 점수가 더 낮은 거 보니까 이게 좀 쉬운 전투인 것 같아요. 메나서스 철도 교차점 근처에 보고소 방어를 위해 새로 형성된 귀관의 군대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부 연합을 크게 지지하는 그 지역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급품 무기 탄약을 지켜야 됩니다. 승리하면 6만 달러 3,600명의 병사. 오케이 가자. 평판도 4개 올라감. 잠깐만. 반란군은 더 많은 무기를 손에 넣고 공격 후에 부대를 보냈는데 필사적이다. 수비대는 그들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관의 임무는 제시간에 도착하여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급창고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세부. 병력이 더 늘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쓰던 병력이 더 남아있네. 게리슨에 남아있네. 우리가 아까 만든 거는 또 컵2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휴장군. 이 정도면 충분히 맞겠는데? 우리가 시작, 이게 전투가 이어지는 거라 전전투에서 얼마나 잘 막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 없이. 보급창고가 반란군에게 장악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선봉이 보강을 위해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부 반란군 병력이 이 방향과 이 도로로 접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지원시키기 보낼 수 있는 약간의 산병이 있습니다. 산병은 자기가 후퇴하면서 싸우니까 지원을 좀 시킬 수 있겠죠. 기관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보급창고 수비대가 있지만 우리 향이 오는 모든 적을 견뎌내기에는 충분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단 두 방향에서 오고요. 아, 왼쪽에서 보고 우리 나머지 병력이 오네. 오케이. 일단 방어야 방어. 자, 보자.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것 같은데. 플라이스 앤드 무브 유닛 더 필드. 이렇게 움직여서 막을 수 있고요. 리턴. 우클릭 리턴. 잠깐만요. 다 사라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하나 어디 갔어? 1500. 잠깐만. Select and hold rotation. 아, 홀드를 해야 이게 돌리는구나. Select and hold rotation. 어떻게 돌려? 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움직이면 되니까. 하나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까? 퇴근했다고요? 왜 퇴근합니까? 이거 없어졌는데? 아니야? 잠깐만. 다시. 어디 갔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있었고. 아, 이게 숫자가 한계가 있나? 뽑을 수 있는? 잠시만.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된다는 거고. 안개가 있나? 아닌데? 아까는 왜 못 나왔지? 버그인가요? 남부가 반란 일으킨 거니까. 여러분, 남침이에요. 방구전쟁은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똑같은 거죠. 내가 남군으로 했으면 북부 저 뭐라고 했겠지? 잠깐만. 일단 스타트 배틀 이제 배치는 끝났고. 아, 빡침이에요. 현명하시네요. 아, 아 이게 여기 있구나. 퍼스트 세컨드. 근데 더 못 나와. 왜 못 나오지? 나머지는 더 추가되나? 다 못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포랑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뽑지? 어떻게 뽑지 이거를? 이상한데? 뽑았어 잠깐만. 아, 두 개? 아, 두 개? 야, 근데 잠깐만, 아까 봐. 두 개분의 0이잖아요. 봐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개분의 0인데 어떻게 마차는 이게 나오지? 마차도 안 나오네, 이젠 또. 뭐야. 왜 유닛 제한이, 시작할 때는 유닛 제한이 2분의 2가 돼 있었는데, 아까 나와 있을 땐 더 많이 있었어. 이상하지 않아? 자, 봐봐. 봐봐. 여러분, 봐봐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지금 나와 있을 때는 이 보급마차까지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느니까 못 나오네. 그러니까 유닛 3개고 내가 장군 하나. 이거거든? 와, 이상하다. 버그인가 봐. 자, 이제. 잠깐만.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이쪽에 온다 하고, 이쪽에도 온다 하고, 이 두 개를 보급창고를 막아야 되고, 여기 삼병이지? 삼병은, 이 너무 필드다. 이 나무로 들어갑시다. 나무로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오는 거 맞고, 지연하고, 자, 여기 나무 진지에 보급진지 두 명 있으니까 상관없고. 기병 하나는 숨겨놔야겠네. 여기다 숨겨놓고. 아, 포병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보병이랑 나랑 같이 있을게요. 포병 하나 뽑을 걸 그랬나? 근데 아까 못 뽑아, 그 상태에서 빼면은. 오케이, 갑시다. 고! 농장 여기도 엄폐 200%. 여기 좀 더 낫네. 농장이 이건 남군의 북소리, 반란군의 북소리인가? 어디 있지? 아, 위쪽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포가 없으니 유리가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이거 후퇴하면 돼. 어제 삼병의 역할은 그거예요. 숨어. 유인을 잘하면 돼. 끌어들여. 여기 범위 안에. 도망가. 지연시키면서 도망. 오케이. 이거 3병 분리하자. 분리하고 이 3병 옆구리 칠게요. 라인을 좀 길게 만들게요. 더 후퇴. 여기도 3병 분리하나. 나무 저기 숲 뒤로 갈게요.
저기 너무 안 보이는데.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어, 기병이 있었네. 우리도 기병 하나 숨겨놨는데. 아... 일단 파이어. 실제 사격. 여유있게 합시다, 여유있게. 우측에 나왔습니다! 포대? 일단 후퇴하면서, 후퇴하면서 싸워. 온다, 온다. 아, 포가 없어요. 포가 없어요. 도와줄게. 빰빠밤, 빠밤, 빠밤. 포 언제 와, 포? 포 배달 언제 해? 일단 보급. 어, 안 뽑은 게 나중에 중원으로 오는 것 같아. 옆구리 때려, 옆구리. 3병으로. 파이어! 일제 사격, 파이어! 파이어. 어, 말 죽은 거 봐, 여기. 말 두 마리 죽었네. 우리가 1200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 1.4 하면 우리가 이겨요. 정유수가 많이 딸려, 포 달려. 600원, 어, 여기 600원. 어, 나 걸렸어, 잠깐만. 일단, 이거 기회입니다. 어, 포다, 포다, 포다! 포다, 저기 포다, 잠깐만. 포가 있었네. 어, 뭐야, 뒤가 왔어, 뭐가 왔어. 뭐야. 어떻게 왔어, 어느, 어떻게 왔노? 여기 뚫렸냐? 언제 뚫렸냐? 어, 위험한데, 여러분? 일단 포부터 잡아야 돼, 포부터. 어떻게 왔노?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어, 이거 포 잡, 이거 서플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기병, 가자. 서플리 있거든? 저 납포하자. Hold the fire! 전면전을 해, 전면전. 기병 운영을 잘 합시다. 아, 600이나 있어요. 숨어야겠다. 근처에 매복돼 있네. 아, 돌격 안 돼, 돌격 안 돼. 노돌격. 아, 근데 포가 너무 아픈데, 지금? 포가 너무 아파요. 잠깐만, 3병 하나 분리. 안 돼, 안 돼? 포가 있었는데. 아, 너무 아파, 포! 와, 포, 아파! 아, 이거 망했다, 이거는. 잠깐만. 아씨, 예본 써야 되나? 포가 너무 아파. 포가 없으니까 불리해. 아, 기병을 이쪽으로 올라갈 걸. 아씨, 기병. 기병을 저쪽에 놓을걸. 아. 저쪽에 놓을걸 그랬어. 기병으로 잡았으면 딱인데. 포병은 기병이 딱인데. 살려주세요. 아, 아프다. 아예 모래빵 났어. 아씨. 아, 기병 위에 놓을 걸. 기병 여기다 놓을 걸, 기병. 뭐라. 아, 너무 아프잖아. 얼마 죽은 거야?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아씨. 여러분. 아, 이게 위험한데요? 어렵다. 이거 어렵네. 이거 근데 몇 번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기병을 여기다 숨길게. 여기다 숨기고. 일단 스커미셔. 일단 3병 분리를 했던 거는 잘했던 것 같아. 여기 넣고. 병력이 많을수록 좋거든? 일단 이렇게. 아, 포병이 있었구나.
일단 지연을 좀 시켜줘잉. 저기 있다. 포 있다. 자, 이거다. 이거지. 아, 이거지. 봤지. 나 미래를 봤지. 오, 기병이 또 있네, 저기. 일단은 막 쏘고 유인하면 돼. 좀 이따 죽이자. 끝에. 끊어. 이제 알았다는. 치고 빠지게 하면 되죠. 너 뭐하냐 거기서? 잠깐만요.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나요 여기서? 이거 뭐하나요? 골사이드님 어서오세요. 민기적거리는 거 뭔가요? 버그인가요 또? 야이씨 뭐하는 거야. 일단 숲에서 여기 잘하고 있어. 엄폐 좋아. 나무 다 쳐맞고 있지만 저기 있다. 포 있다. 돌격. 아 안돼. 아 안돼. 아니 너무 불리해. 포가 없으니까 폴 뽑을 걸 그랬나? 서부청년단님 어서오세요. 일단 내 기병 돌격으로 포만 끊자. 포만 끊자. 퇴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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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어. 태워 그만 싸워. 제발 그만 싸워. 어우 아파 아우 총 겁나 아픈 것. 어우 야야야 너무 왔는데? 포트합시다. 아 존잼. 아 쫄깃쫄깃 존잼. 어 아파 아. 아 이 포가 너무 불리하다. 어 이거 왔습니다. 장군 혼자 왔어요. 일기 토? 장군 혼자 왔는데? 지금 도망갔고요. 이거 숲의 엄폐가. 아 장군 죽었네. 근데 여기 좀 지연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지연은 좀 시키자. 죽더라도. 일단 폭만 잡으면 좀. 남군이요? 아 지금 북군도 힘든데? 남군이라니요? 군도 어려운데요. 아퍼 너무 아퍼. 이렇게 잘 쏘는 거야 지금 포를. 돌자 돌자 돌자. 어 죽었다. 아, 포 또 있어. 개판인데요. 어, 뒤에 뒤에 온다. 아, 근데 너무 안 못 죽여 너무 너무 느리게 죽여. 이게 개불리해. 잠깐 이거 올라가야 되겠는데? 더 주러 가자. 좀이 늦었나? 일단 신병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어이구 못 맞추는 것 같아. 도와주러 갑니다. 큐 장군이 간다. 일단 이거 두 개 3병으로 이거 견제하고요. 이 1900 좋아 죽여 죽여.
토탈러 모드 만든 사람이 만든 거래요. 캐롤다마. 어, 이제 차지. 어, 뭐야? 왔다. 우리 편 왔다. 잠깐만, 너무 많지만 죄송합니다. 제발 빨리 와줘. 온다. 잠깐, 아, 기병 하나. 포가 왔다. 아씨, 포. 좋아, 포 왔어. 포가 도착했다. 일단 여기 가운데. 죽이라고. 벌써 우리 사망 118. 또 뭐가 왔나?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깝치지 마시고. 기병 하나 와 있네. 기병 하나 일로 보내고. 어, 시간 아파되겠다. 조심. 유인. 어, 우측 벌써 여기까지 왔어, 보병이. 자, 보자. 일단 포를 쏩니다. 포를 쏴. 포 4개나 있어, 우리. 4.4에 4.4. 딴따단따단따단따단. 빠져. 유인해. 아, 미리. 어, 서울형 사망. 장렬히 사망했습니다. 부상. 포는 잡았는데. 장렬히 사망하셨습니다. 아, 이 포를 하나 뺄걸 그랬다. 아이씨. 괜히 보병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포 하나 그냥 갖고 올 것 같아. 후퇴. 여기 기병이 들이닥쳤거든요,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아싸, 이거 하나 날렸어. 차지. 하나 항복. 누가 항복했어? 남군? 이거 뭐지? 화이트 헤드? 흰대가리? 흰대가리 하나 항복. 차지했다가 항복한 것 같은데? 아, 총알 없어. 암호가 없대. 암호가 야, 후퇴. 후퇴하라.
태워라, 후 태워라, 풀백, 풀백. 성화리 없대. 요거 밀었네, 요거 밀었네. 좋아, 좋아. 차지, 차지. 포가 빨리 와야 돼, 포가. 아, 다섯 번째 미션이 빡쳐요? 이거보다 더 빡친 건. 되게 어려운가 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얘들은 지금 엄폐가 없고요. 우리는 엄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포가 너무 느려. 개같이 느리네 포가. 빨리. 어야 이거 차포 납포된다. 잠깐만. 아! 너 왜 거기가 있냐? 아 총은 총은 거 필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팁. 야 이거 보고 뺏기겠는데? 머릿수가 짱이나 이 게임도. 항복했어 하나. 야 이거 위험한데? 좋아 좋아. 아 내 서플라이. 내 서플리 서플리. 어떡하지? 서플리 하나 뽑았어. 뒤에도 있단 말이야? 뭐? 빨리 죽여라. 총알 얘가 없는데 총알이? 포가 좋은 것 같아요. 포가. 누가 사망? 대령 하나 사망. 암호가 없어. 근데 우리가 뺏겼는데 암호를. 어 보급을 뺏겨가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급 어딨지? 보급을 뺏겼어요. 총알이 없어도 쏘긴 쏘는데, 쏘는데? 아, 여기 서플 여기 하나 있다. 이거 뺏어보자. 어, 얘들도 포가 있네. 잠깐만, 일로와. 보병 싸움인 건가? 가자! 노마크다, 노마크! 너무 정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포?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하나 남았다. 힘내라, 힘! 왜 풀백해? 아, 차지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차지 텀이 있나 봐. 아, 기병 이상해, 움직임이. 기병이 이상해, 움직임이. 답답해. 답답이, 답답이. 기병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런웨이트를 잘해야 되겠네. 여기 하나 이거 뭐지? 아이 기병 왜 놀고 있어? 이것이 크로스파이어다. 일제사격. 총알이 없어.
그래도 쏘는데? 좋았어요! 장군이 근데 많이 죽어나갔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좀 큰일이 되는 거 아닐까? 어, 내 포! 먹어라, 이씨. 이 갓게임을 하시다니 처음 보시나요? 제가 워낙 갓게임 많이 합니다. 많이 바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으태으태으태으태 어, 기병 온다, 기병 온다. 시작해들. 어, 내포병 너무 노출돼 있어. 그래도 얘가 이제 쉴드가 있으니까 좀 막아주네. 오케이. 요새를 좀 끼고 싸워가지고 여기 요새 가운데거든. 요 위치 괜찮다잉. 좋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후퇴하는 거 노리자. 아직 더럽게 안 죽네 얘들. 전열 보병 너무 잘 버텨. 뭐가 차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아, 여기 있다 서플리. 저기 있습니다. 저기 위쪽에 있네. 못 나갔어 아직. 아, 지금 지쳤다고 나오거든. 완전 지쳤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총알이 없어요. 나포 뺏어. 또 뺏었다. 뺏었어. 돌 뺏었어. 다시 암호 이쪽. 다시 뺏었어요. 진짜 총알이 없어 지금. 바닥났어. 기병만 좀 있고 나머지 총알 하나도 없는데. 어, 밥차 다시 뺏어왔어. 아, 너무 좋아. 너무 느려, 밥차. 자, 앞뒤에서 깔짝깔짝 쏘기. 아, 이 총알이 없으니까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빨리 가면 안 되겠니? 지금 300 정도 남았고요. 포가 여기서 지금 18명 사망시켰고 23명 너무 조촐하다. 70명 사망 97명. 얘가 그래도 가까워서 많이 쏘네. 너무 조촐한 데미지. 어, 느려. 아, 저 뺏기는 바람에 망했어. 말이 없대. 11분 36초를 아니다. 얼마큼 버텨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한참 버텨야 되나 본데. 30분? 너무 길어요 30분. 미칠 것 같아. 아, 밥차 갑니다. 어, 후속작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돼 있을 거예요. 어, 도망가기 시작했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챙겨. 큰일 났다 여러분. 여기 뚫렸어. 도로 들어가. 일단 쏘고 들어가. 우드.
우드야 일단 쏘고. 일단 여기 점사, 점사. 점사지, 점사지, 점사지. 점사하고. 차지, 차지, 차지. 밥차 들어왔다, 밥차. 찬다, 보급 찬다. 찬다, 찬다. 밥차가 왔다, 밥차가. 밥이 도착했다. 아, 여기 총알이 없네, 얘도. 어쩌면 좋노. 밥차랑 같이 하나 빠질게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밥차랑 같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남부군이 먹었어요. 어떡하지? 총알이 하나도 없어. 아! 총알이 문제였어, 여러분. 아, 총알이. 총알 관리 못했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요. 밥차 너무 느리고. 미안해요, 여러분. 대포를 넣으면 보병이 안, 못 들어가는데? 얘라도 빼야겠다. 다 빼고 내려오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아, 내 포병! 포병 보호해야 돼. 아직 끝난 거 아님. 밥차 너무 느려. 오케이, 가드했어요. 어, 말 타고 가면 이렇게 빠른데. 이거 납포하면 안 될까? 잠깐만, 기병! 밥차 하나 더 있다! 유인인가? 이거 유인인가? 유인일 수도 있어. 아닌가? 적도 얼마 없네. 어, 5초? 이거 5초인가요? 5초? 4초인가요? 잠깐만요, 이거 초인가요? 들어 넣어야겠다. 이거 초인가요? 초? 3초인가요? 2초인가요? 1초인가요? 아, 다시 찾을 수 있잖아. 아! 찾았는데. 다시 업했어요. 서플라이 두 개. 밥차가 두 개가 왔어, 이제. 어, 근데 너무 진영이 너무 떨어졌다 지금. 아, 여기 묶여 있을 때 애들이 아닌데. 다시 찾았어. 찾았다. 어, 개 어려워. 이 개 어려운 게임. 나 이런 게임 좋아해. 괜찮아, 괜찮아. 밥차, 밥차, 밥차. 포드를 이쪽으로 빼자. 포를 모아놓자. 밥차, 밥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1,000명 들어갈게, 1,000명. 아니 근데 200명 못 잡아 이거를? 아씨, 빼자. 너무 못 잡는데. 이거 묶여있는 거잖아. 이거 나무에서 싸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너무 안 맞는다 서로. 이거 너무 나무에서 빼서 싸워야 될 것 같았었네. 서로 너무 안 맞네. 나무 엄폐 때문에 거의 총알만 소비하고 의미가 없었네.
내가 이렇게 하나 또 배웠다잉. 나무가 전혀 의미가 없었어. 이제 진열 좀 갖춰지죠? 아, 기병을 놓쳤어. 기병 두 개 있죠. 자, 요거. 이거 재밌어요. 존잼. 이기는 것 같아. 어찌저찌 이겼다, 지금. 예, 스테이지 형식인데 전에 있던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피해 엄청. 이겼어. 아, 이겼다! 어거지를 이겼다! 이거지, 어거지 이기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테이지 중간중간마다 이 병력 우리가 막 다시 만들고 조합할 수 있어요. 병력도 키울 수 있고. 재밌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겼어.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손실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 탄약이 없으니까 진짜 못 쏜다, 못 싸운다. 탄약이 없으니까 못 싸운다. 탄약이 중요하네.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 여기도 장군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아니 왜 여기 자꾸 찡기는 거야 밥차가 밥차가 왜 자꾸 찡기나요. 아 이게 요새 자꾸 찡겨. 어지 같아. 자꾸 찡긴다고. AI가 좀 거지 같은데? AI가 좀 거지 같아요. 찡긴다고요. 아, 탄에 부족하면 전사자들 거 쓴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쏘기는 쏘는데, 느리구나. 시체에서 끝내 쓴다는 거지. 57. 이거 무슨 포야? 되게 후지다. 8강포, 아씨. 8강포가 영 별로야. 8강포는, 그래도 이거 많이 죽겠네. 근접으로 쏘면 좀 좋은 것 같아. 원거리는 거의 데미지가 없고요. 환갈포 근거리용인 것 같아. 맞아. 밥차 찡겨갖고 씨 안 왔던 거야, 여태까지. 알고 보니 밥차가 안 왔던 거야. 빨리 죽어, 이씨. 맞다, 맞죠. 밥차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보급품이 엄청 부족하네.
잡아라 후퇴하는 거. 컨트롤 컨트롤. 에반스. 잘가 에반스. 넌 포위되었다. 항복해라 에반스. 너는 포위되었다. 아 이렇게 군단별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 세팅을. 너는 포위되었다. 아 사일로란 미션이 엄청 어려워요. 이겼네. 존슨만 남네. 아 존스턴? 포는 아군이 안 맞나봐요. 오케이! 야 왜 많이 죽였어 우리가? 지금 4700에다가 289, 489 상대방이 좀 남부가 더 많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1487명 사상자고 3900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 와 많이 죽였어요. 900명 잡았어 거의. 근데 장교가 많이 죽었는데 아까 전에 하나 둘 둘 사망 하나 부상 나머지 진급. 와우 서플리도 나포했고요. 와 좋다. 역시 큐장군. 아 더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어리버리 됐어. 포로 400명 6만 포인트. 다시 맺혀야죠. 하사. 어 힘들어. 하루에 한 판씩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6파운드 버려? 아 별론데 진짜. 근데 내가 이걸 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6파운드를 근접으로 씁시다. 이렇게 보병 사이에 껴놓고 쓰면 되거든요. 크로스파이어로. 아니면 보병 옆에 세워놓든지. 근접인지 알았으니까. 아니야 버려? 아 진짜? 아니야? 왜? 왜 그래? 왜? 너무 야 이거 사기인데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기라? 아니야? 아 근데 나 그 포 갖고 있는 거 있어. 지금 아까 산 거. 산 거 어디 갔지? 조병창이 있었는데. 내 포. 10파운드 재고 있음. 근데 왜 이거 못 쓰지? 왜 이걸 못 쓰나요? 10파운드를? 왜 돈 들어가요? 업그레이드해서 돈 들어가는 건가? 있어도? 데미지가 많이 주는데. 어? 무기비용 없네. 없는 걸로 나오네. 아 있네 있네. 아 그러네요. 무기비용이 없어요. 왜 6파운드 있어. 아 조금 전에 6개 있어가지고 난 여기 돈이 써있길래 돈 들어간 줄 알았더니. 10파운드 역시 파운드는 10파운드지. 10파운드 쓰고. 이야 기병. 아 기병 우리 아까 전에 그 몇 명 정도가 좋은가 기병은? 700을 꽉 채우기가 되게 별로지 않아요? 그냥 깔짝깔짝 쓸 건데 어차피. 12파운드도 있었어? 없는데? 6파운드 9개. 이거 장거리 포예요. 10파운드 장거리 포. 장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재장전 속도와 뛰어난 정확도로 전쟁에서 널리 사용되는 라이플 대포래요. 이거 좋은 것 같아. 10파운드. 그리고 6파운드 짜리 하나 더 있고. 이건 워워드네. 이거는 단거리에 약하지만 장거리에 매우 정확하대. 이건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12파운드 곡사포. 이거는 중장 중거리 포격.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너무 비싸요. 1500원인데? 일단 써보고 더 병력 기병 어떡하지 이거? 기병 얼마 넣을까? 약간 200 정도가 괜찮은 것 같던데? 200? 깔짝깔짝깔짝 쓰기 250? 250 할까? 무기는 뭐가 좋은가? 조병창에 샵스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효율성은 올라가는데 백변장은 떨어지는데? 이거는 백변장용이 아닌가 봐. 8m 써야겠다. 화력으로 가자고? 닥돌에서 나는 납포하는 게 주특기인데? 난 그냥 이거 할래, 8m. Yes, sir. 아, 포병. 포병 화력으로 가자고요? 포병을 더 달까요? 자, 요거 일단 250원 할게요. 50 하고요. 이거 늘리자. 일단 첫 번째. 별로 비싼데? 보병이 적긴 해? 잠깐만, 뭐 어떻게 해? 이거 지면 링컨이 자를 때까지 그냥 하냐고요? 링컨이 자르기도 하나요? 아, 포병 합쳐? 합치기가 있어? 어떻게 합치지? 아, 너 못하면 잘러? 와, 171명. 자, 171개 잡았는데, 6파운드짜리가? 와, 이거 580. 이야, 10파운드. 장난. 너무 많이 잡았네. 문 하나 열고 싶은데.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여기다가 보병을 하나 넣자. 근데 어떻게 합쳐요? 그냥 없애야 돼요? 이거 아까운데, 신병. 없애고 충원해야 돼? 에이. 얜 소령이고, 얜 대위. 소령이 더 높지. 대위보다. 얘를 잘라야 되겠네. 10파운드 고사포 왜 이렇게 못 죽였을까? 희한하다. 왜 그러지? 6파운드가 왜 훨씬 많이 잡았지? 아, 복구대? 이게 총기가 몇 개 없었나 보다. 일단 요거는 일단 없애고 요거를 이제 소령, 대위 소령이 더 높으니까 소령하고 yes, sir. 이건 국사포를 늘려야 되겠어. 이걸 5개 늘리고 yes, 보병여단 하나 또 총은 뭐 별로 안 좋은 총 써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150 기병, 보병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령 소령 어? 대위가 소령보다 높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군대가. 아니 이거 2등병인데요 1병인데 1병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1병이 꺾고 된 건데? 10개 할까 10개? 잠깐만 이거 보너스 없어지네. 이거 보너스를 그냥 없애도 많은 게 나은가? 아니면 보너스를 맞춰주는 게 나은가? 경험치가 사라져버려. 그냥 맞추는 게 나아? 포는 잘 안 죽으니까 10개씩. 여러분 좀 이거 지루해도 이해해주세요. 처음이라. 아 베테랑 진입하면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잖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씨 몇만 차이 나는 거야 이거.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키워서 써야지. 키잡. 아 구매하는 거 재밌어? 아니 너무 어대버리 되는 것 같아서. 이거 보급품 좀 늘려. 뭐 받아야 되나? 어 장군이다.
장군 어디다 달지? 얘는 연대장, 얘가 더 좋은 애지. 대령. 어, 이 또 얘는 또 대령인데? 뭐야, 번역이 이상해. 대위가 왜 더 높아? 아, 짝대기 둘이 대위고 하나가 하사가 중령? 아, 뭐야? 일단 연대장. 내가 연대장인데 1디비전 연대장 얘로 바꾸고요. 어, 계급 이상해. 이거 이 보병 여기는 좀 더 높으네. 여긴 대령 똑같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대령. 여기에는 하사 소령? 근데 이게 노란색이니까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하사가 더 높은 건데? 가격이 보세요. 어? 하사가 더 높은 건가 본데. 잠깐만. 하사가 더 높나 보다. 아니, 마크 보고도 모르겠어. 마크도 색깔이 더 이가 화려한데. 어, 모르겠네. 그럼 대위를 빼야 돼? 아, 대위가 더 높은 건가? 자, 그럼 다시 소령 한번 해보자. Yes, sir. 대위. 소령이 더 높은 것 같아. 대위보다 소령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닌가? 금색이 더 높은 건가요? 아, 확실히 좀 해주세요. 금색이 높은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들은. 미국은 이게 지휘체계가 어떻게 된 거야. 은이도 높죠? 그쵸? 은이도 비싸. 왜? 도대체 왜? 금은동이 국룰 아니야? 나라가 이상해. 이게 나라가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아씨, 지휘체계 왜 그래, 북군. 아, 중령이 하사라고? 대위는 대위고? 근데 왜 이게 금색이지? 소령, 중령, 소령, 소형? 소형? 금이 아니라 동이라고? 이거 그 누가 봐도 금인데? 아, 여러분 커버 치려고 그러지 말고. 이상해, 게임이. 원래 그런가,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하자. 어쨌든 대충 맞췄어. 자, 이거 하나는 정치 하나. 아니, 근데 그림 색깔도 이상한데? 색깔도 왜 노란, 왜 하얀색이 더 높아? 은색이 더 높냐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 탄약을 확보하는 게 좋다는데? 더 가는 게 좋아? 지금 좀 남긴 남거든? 딱 3,000하고 1,600명 남거든요? 그니까 300명이. 오늘 정치가 지금 정치 찍고 있어요. 좋아. 아, 좋아. 자, 구조 요청 이후, 구조 요청 전투 이후, 저는 큐 장군을 더 이상 멈추게 갈 힘이 없음을 확신하며, 제가 교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오랜 우정과 기간의 정치적 연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시간을 벌고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완전히, 읍소하네, 읍소. 나에 밀려갔고. 장군,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진지를 지켜주십시오. 큐 장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우 기백 넘치는 6,600명의 젊은 신병이 6,600명을 보냈네. 자, 1차 불론 전투. PGT 부르가르의 남부 연합군 군대가 메네시스 철도 교차점을 지키기 위해 불론 감 남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야빈 백도웰 여단장이 공격할 작은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기관의 부대는 남부 연합군의 왼쪽 측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백도웰 장군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 이거 메너스 근처에 아군 보급 창고를 방어하면서 적을 물리쳐가지고 적의 무기 질이 20% 감소했대요. 어, 그래서 적이 많이 줄었네. 3만 이기면 22만 6,500원이나 주네. 가자. 일단 저장. 어, 저장 못하네. 어디 보자. 일단 여기 좌측방 10분의 7사단 넣을 수 있고요. 적의 정보는 없습니다. 반란군이 이적을해 동쪽으로 몇 마일 곳에 떨어진 곳에서 강력한 전력으로 메너서스 철도 교차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도 교차점이 뭐지? 이게 불런강이고, 불런강은 여러 CSA 여단이
방어하고 있고 진격을 감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연대로 이달 공격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좋다. 양동을 하라는 얘기지. 직접 공격하지 말고. 우리 주력 부대는 여기 강을 지나 남부 연합군의 왼쪽 측면을 공격할 수 있다. 제가 어제 이거는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게임이 그 워게임 중에 그 디비전 펜 아니 이건 뭐죠? 패독에서 했던 거. 나 있는데 그거. 스틸 디비전 노르망디. 스틸 디비전이랑 좀 비슷해요. 아, 패드에서 디비전 낸 게 아니고 유통을 했어요. 유통. 스틸 디비전. 옛날에. 지금 2까지 나왔는데 1을 유통했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스틸 디비전이 더 어렵더라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손이 빨라야 돼. 공군도 써야 되고. 저 하다가 때려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싸긴 싸죠, 이게.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최후 일결을 갈 것입니다. 우리 저 오늘 전쟁 끝내줬으면 장군 행운을 빕니다. 이거는 난이도 쉬운 거가 일단은, 뭐야. 돌다리에 대한 견종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아직까지는 좀 쉬운 시나리오인 것 같아. 다 알려준다, 어떻게 하라고. 떠먹여준다잉. 천천히 진격하세요. 한 시간 안에 우리 산에 도착한대요. 아씨, 우리 그럼 없다는 얘기지. 아, 바쁘게 해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장군. 자, 일단은 저장. 지금, 봐봐. 아직 우리 전부대 아직 안 왔고요. 두 개의 이 디비전으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이걸로 요거를 견제하면서 묶어두고 이쪽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건널 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 있고, 우회 했을 때 여기 돌다리들이 있고요. 내가 있고요. 여기가 목표인가 봐. 돌다리를 점령하라. 여기 점령해야 되고 매튜힐 여기 두 개를 점령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포도 있네.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이거 600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시야 확보하면서 포 하나는 활강포.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6짜리 활강 6파운드짜리 활강포야. 굳혀서 써야겠네. 알겠어. 일단 하나 빼자. 3병 하나 분리하자. 제일 많은 거에서. 너무 안 보여요 바깥에. 3병 하나 빼서 보겠습니다. 얘가 좀 빠르니까. 최대한 붙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요 정도까지 가야 되겠네? 지금 나무 엄폐가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 엄폐 되는 데가 없고 상대방은 이게 있거든요? 아, 이게 돌아가야 되나? 상대방은 지금 이 모래주머니의 다리 위에 있어. 포로 잡아야 되겠다. 일단. 발랑군 기병대가 있어? 어디? 아, 발견됐다. 여기 있다. 500명 있고, 기병대 있고, 포도 있네? 이게 뭐야? 활강포야? 온다. 잠깐만. 이거 우회해가지고 돌면 안 될까? 와우! 일단 쏴. 일단 쏴, 잠깐만. 아, 현실에서 북군 시간 끝나면 합류 못해 졌어? 오, 이게 이제 실제 있는 전투라. 여기는 근데 시간 끄는 거 익숙해지면 돼.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가지 말래. 멍청하게 들어가지 말고. 하나 기병 하나 위로 올라갔거든? 포병 대 포병 싸움인데 우리가 후달리다. 상대방 200개, 200문이나 있고 우리 111개 있고 우리는 적은 200개나 있네.
하나는 돌아올 것 같은데? 온다 온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쏴라! 열제 사격 좋아. 500개 더 있다. 아 여기로 일로 갔어도 막혔네. 어 이거 안 쏴도 돼. 잠깐만 이거 쏘자. 안 보이잖아. 어 아파. 어 포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 일단 뺄까? 너무 포에 처맞는데요? 200문 좀 줄긴 줄었어요. 일단 시야 때문에 얘는 여기 놔둬야겠다. 박아놔야겠다. 나머지는 우회해서 갈까? 한 개면 우회하자. 괜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얻어맞고 있어. 포에 얻어맞고 있거든요. 207 6명 잡았어요. 나름 잘 맞추는데? 어 정찰 기병대가 왔네. 왔네 기병대 왔네. 좋아 일단 요거를 기병대가 몰래 이제 돌아가서 우회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일단 여기 숨어 있을게. 좋아 긴장감 넘쳐요. 오케이 일단 건넙시다. 어 왔습니다. 잠깐만 왔어 왔어 왔거든. 이게 내 거거든. 휴장군의 부대가 왔거든. 여기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일단 어 지영이 숲을 끼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한번 멈췄다가 집에서 멈췄다가 상태를 보고 갑시다. 숲까지 진군하자고요. 얘들은 우리가 계속 쏘고 있으니까 못 빼는 거야. 이 500명을 대박인 거지. 와 이거 건너는데 봐. 와 이거 너무 느려 건너는데. 와 속도 와 대박. 건너면 안 되겠는데 웬만하면. 다리는데 건너야겠다. 와 걸리면 죽는 거야. 간신히 건넜네. 아씨. 하나 더 뺄까? 하나 돌아왔거든요. 지금 하나. 여기 하나 500개 있었는데 여기 언덕에 있었나? 말. 500개 있었다. 잠깐만 잠깐만. 굳이 이거 500개를 갈 데가 없나요? 위로 돌아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괜히 싸우는 것 같다. 쓸데없이 상대방이 엄폐가 돼 있거든 지금. 50% 일단 오케이. 일단 우리도 여기 숲에서 좀 견제를 하자. 못 건너오게. 119 자 3병 하나 해가지고 정찰 갑니다잉. 3병 먼저 보낼게요. 3병 둘. 매튜 히드를 지켜야 합니다. 매튜 홈 매튜 197 아 기병은 돌고 싶다. 이쪽으로 일단은 보자.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가도 될 것 같아. 더 오네. 포가 더 오네. 아싸. 힐이 좀 이제 고지대라 여기 포 같은 거 있으면 좀 뚫기 힘들겠다.
첫 발견. 쏴, 쏴, 쏴. 일단 사격. 기병으로 살짝 간증. 어, 150 보여요. B의 여단. Rain. It's rain. 우리 포가 또 좋은 포 아닙니까? 이 정도 장거리에도 쏠 수 있지 않을까요? 쏴보자. 더 가야 되나? 아니, 일단 쏴봐. 초중거리 가능하거든? 샵 가능하거든? 일단 쏴보자. 어떻게 됐어, 이거? 기병 밀었나요? 어, 기병 밀었다. 여기서 뭐지 쏠 수 있나? 어, 상대방한테 포가 있어요. 프랭클린과 윌콕스? 오, 여기 두 개 더. 와우, 좋아. 야, 이렇게 많이 필요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너무 많은데? 자, 기병으로 가자. 어, 온다 온다 온다. 잠깐만 잠깐만. 숲에서 싸우는 게 이득인데. 아, 숲에 너무 우리가 못 들어갔어. 살짝 살짝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요거 잡았나요? 아, 잘 죽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역시 근접전을 한 보람이 있구만. 일단 포가 포 하나 있거든? 이렇게 돌아가서 포를 은폐하면서 포로 갑시다. 일단 어택! 어, 또 왔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이 준다. 가자! 여기 또 숲이 있거든. 여기까지 가자잉. 공격! 공격. 아, 이게 안 돼. 공격이 안 돼. 왜? 공격! 공격! 기병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아파요. 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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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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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여. 자, 여기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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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왜 죽었어? 아니, 졌어요, 이걸? 잡으라니까.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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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까봐, 까봐, 까봐. 아까 포가 돌아갔는데, 포 돌아갔는데. 여깄다, 여깄다. 너 뒤졌지, 얘들은. 가자! 포 간다, 포 간다. 이것이 포다. 가자. 또 빨리, 빨리,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근접전. 아, 우리는 이제 산, 엄폐가 있으니까 괜찮아. 일단 쏴. 이거 먹었어, 포 먹었어, 아싸. 후퇴, 후퇴. 야, 포 1.4.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아, 우리 근접 약해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어, 근데 잠깐만. 기병은 좀 약한 것 같다, 기병 쪽은. 잘하고 있어. 와! 이게 뭐야? 700이 있었어. 일단 포를 쏴, 포. 아이, 포빈만 다섯 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씨. 귀찮아. 일단 이쪽으로.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는 미션. 오케이. 삼병 하나만 쫓아갈게요. 나머지는.
여기 와봅시다잉. 와! 데미지 근댐. 하지만 괜찮아. 3병 고! 휴장군 일로와! 직접 주의한다! 어딜 보고 쏘는 거야. 일단 여기 서플리는 여기 있고 하나 밥차 하나는 보병한테 붙이지. 매트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확보합시다. 이렇게 안 오나요 우리 편? 이동을 안 하나? 일로 와. 왜 안 움직여? 아이 느려 애들이 걸어댕겨. 아씨 개 느리네. 여기는 여전히 뭐 움직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아니야 5초면 돼. 4 3 Kill them all. 2 차지를 해야 돼? 나 그냥 써? 아, 난 뛰고 싶은데 웬만하면? 어! 뺏겼어! 셔먼은 다리 건널 준비가 될 거니까. 아, 어, 왜 뺏겼지? 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와, 이 뭐랄. 때리는 거 봐. 대박이야. 포루. 어디가 온다는 거야? 어디가 온다는 거야? 셔먼? 이겼는데? 아 졸라 쉬웠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어 잠깐만 아니야 더 해야 돼? 잠깐만 남부 연합군은 헨리 농장근처에 있는 꼭대기에서 방어도 설치하고 있다. 전투가 이어지네. 잭슨 장군이 신병과 함께 남쪽으로 오는 게 발견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같이 미는 건가 보다. 우리는 반란군의 증원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언덕의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알겠어. 일단 저장. 그러니까 이걸 밀어가지고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잠깐 갑시다. 숲을 향해서 갑시다. 근데 이거는 왜 후퇴하는 거지? 이거 잡았네. 이거 또 왔어. 자, 밀자. 여기 있었지, 여기. 가만. 아니, 이거 언제 정신 차릴래? 이거 왜 정신 차리지 않아? 1100명이나 있는데? 월방 너무 심한데? 기병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기병이랑 이거 뒤를 칩시다. 고! 일단 이 새끼 조지고. 야, 언제 정신 차릴래? 됐다. 어 서플리 내놔. 밥차 내놔. 딱 걸려서 밥차. 어 되게 안 좋네. 이거 언제 정신 차려. 언제 정신 차려. 자 잠깐만 이건 얼른 들어가야 되지? 여기랑 두 개밖에 없네. 일단 여기서 포로 오질나게 때린 다음에 일단 여기부터 부시고 여기서 오질나게 때려야겠다. 여기를 건너오는데요? 여기 우측에? 오케이. 아 바보네 바보. 딱 걸렸네요.
싸울 준비를 하고. 기병대가 있대. 어, 뭐야? 이거 증거야? 아이. 기병대 하나 있다는데. 싸우, 측면. 기병대가 있다고, 어디? 여기 들어왔다, 기병대 하나. 조심해야 돼요. 기병대는 돌아왔어요. 여기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쑥 이동. 쑥 이동. 기병대 하나 있네, 여기 있다. 가는 거지. 강 건너서 쏘는 거지. 또 포를 또 쏘는 거지. 자, 여기 위에는 확보했어요. 쫓아갈게요, 쫓아갈게요. 카마, 카마, 이쪽 내려오자, 카마. 카마. 어떻게 됐어, 보병? 어, 살았다! 대박.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아, 기병대. 아, 기병대가 여기 있었네. 어디, 어디 기병대 왔다 가야 되나? 우측에 있었네. 상대방 후퇴합니다잉. 돌격합니다. 가자. 가는 거야. 어, 이거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듯. 어! 어, 잠깐. 이건 아닌 듯. 이건 잘못했다잉. 아, 내 기병. 모랄 빵 났어요. 너 어디가? 스탑! 아, 왜. 여기 많은데? 일제 사격! 어, 여기 거지 같네. 하나씩 들어갈 걸. 아씨, 다리가 거지 같네. 개싸움입니다. 어, 밀려요. 뚫었어. 어. 언덕을 먹자. 괜찮아, 아직 할만해. 코도 있고. 여기다 집중 사격. 어우. 자연스럽게 라인이 형성되는구만. 좋은 게임이구만. 밀어붙여! 끌어들여,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싸워. 쏴. 몇 끌어들입니다. 안쪽으로. 이 화망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소멸합니다. 쩔죠? 개쩔죠? 이것이 전투다. 이거 봐, 이거 봐. 나 유인책에 걸렸어. 딱 걸렸어. 하나 있네? 보병이 안 죽었네, 아직? 아씨.
나 이거 숫자예요. 병력 숫자. 건너가야 될 텐데 이거. 포 더 전진합시다. 이쪽으로 다 밀었어요. 갑시다. 하나만 넣자. 하나만 들어갈게요.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너무 많아. 건너기 어려워. 이쪽이 쏘면서 내가 쏘면서 포 너무 느려. 근데 상대방이 포가 없어. 상대방 포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기병 기병 뭉쳐도 괜찮아. 자, 업무 사격을 해줘야지 들어가지. 이쪽으로 돌아 들어갈게. 숲으로 들어가자! 아, 그래요? 전장 초창기라 그런가 보다. 남부군이랑 북군이랑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게. 서플리 뺐습니다. 갑니다잉. 예, 숨어 있어야겠다. 총알이, 그래도 아직 반 있네? 와, 더럽게 안 맞는다. 이거 그냥 뒤로 빼자. 여러분, 뒤로 빼서. 숲에서 있으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거 뒤로 빼야 돼. 빼고 여기 그냥 가드하자. 저거 아예 안 맞더라고, 숲에서. 밀어붙여! 크로스파이어! 교차 사격! 후퇴한다. 남부군 후퇴합니다! 암벽한 놈은 뒤로 빼라. 말랭군 놈은 새끼들. 내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오! 많아 많아. 오. 일단 숲으로 들어가자. 엄폐 쩌는 숲으로. 장군은 뒤에 있네요. 안 싸우고. 안 싸우는 거 아니야? 파이어!
군단장이 원래 뒤에 있어야 되나요? 앞에서 막 전투를 막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용장 스타일 이순신 장군님처럼 전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해. 나대는 거 좋아해. 나대야 된다. 헨리 힐을 확보했습니다. 끝! 25초 남았네. 뭐야 임무시간 빵인데? 무승부야 이거? 뭐야? 우리 병사 등 지적 많은 바 지금 진지를 지켜야 된대요. 어 이런 진지 지켜야 된다고? 일단 빨리 가드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잠시만 그럼 일단 포부터 모으자. 포부터 모아서 너무 가지 말래. 진지를 지키래. 포부터 끊고요. 포부터 끊으면 돼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거 아직도 못 잡았어? 아씨. 와 88명 사상. 대박이긴 하네. 만태. 철도를 이용해서 직결시켜 주겠대. 어 잠깐만. 어 기병은 뒤로 빼세요. 가지 마세요. 일단 라인을 내가 라인을 대충 만들게요. 쏘자. 포가 아직 다 못 올라왔는데 쏘자. 적이 많아. 안 온 거 없지. 라인을 어떻게 거? 쉽게 끊는 방법 없나요? 이거 반대편으로 거지는데? 잠깐만. 온다. 아, 우리는 포가 있으니까요. 폭발을 싸우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딱 이렇게 우회해서 상대방이 좀 밀린다, 좀 들어온다 싶으면 싹 유인한 다음에 병력을 아 아프다. 어, 라인 잘못 꺼진 것 같은 느낌이. 아 14개 줄 그으면? 근데 반대편을 꺼지는데? 이쪽으로 거지지? 아이고 이쪽으로 거져요. 어 하나부터 해. 여기 메꾸면 돼요. 그래. 장군이 앞장서야겠다. 지금 위험해. 우리가 후달려. 후달려. 완전히 라인 배틀. 아 이거 뒤로 돌아가서 포병 때리고 싶다. 아 반대로 이쪽으로? 교란을 좀 어떻게 기병을 어떻게 좀 교란을 짬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정면적인데. 아 눈치 갔어. 아 미안.
왜 왔어? 이거 너무 많이 상했죠, 근데 여기? 이걸 약간 좀 유인해야 되나? 아씨. 너무 전면전인데? 너무 라인 배틀. 어, 아프다. 버티기만 해요? 너무 아파. 쏴! 파이어! 멈춰라, 저거 멈춰라, 오케이. 이거 때리고 돌아서 이 측면 때리고 이 기병으로 기병이나 이병력으로 이거 밀자. 뭐 나왔어요? 그쵸? 일제 사격. 기병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근데 기병 어디 갔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됐어. 뚫었다 뒤를. 가자. 나는 정면을 싸우는 거 안 좋아해요. 가자. 당황하죠. 적 당황하죠. 움찔움찔하죠잉. 이거거든. 그 교란 작전. 어, 적 별 남았네. 어, 요건 좀 피해가 있다. 뭐 하나 안 왔는데 저 위에서. 아! 측면을 때려! 완전 유인책이 완전 걸렸어요 얘들. 600이나 빠졌어요. 이거지! 가자! 밀어. 도와줘. 추장군 일로와! 너무 땡보였어 쟤 지금. 살짝 볼게. 여기가 좀 밀리는 듯. 근접전으로 하면 쏠 수가 있나 보다. 블랙이라고 블럭이라고 안 나오네. 안 쏘는 것 같지. 빨리 와 임마. 밀었다 왼쪽. 갑니다. 와 포바 씨. 와 288, 289, 139, 140, 55. 이거 뒤에는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뭐야 이거? 아 6파운드 씨발. 거지 같은 6파운드는 역시 데미지가. 쓰지 마 여러분. 6파운드 20명 죽였어. 아씨 일로 와봐 6파운드. 야 일로 와. 내가 쓴다. 내가 강제로 쓴다 6파운드. 씨 일로 와. 어쩔 수 없지 뭐. 써야지. 아 6파운드 아씨 데미지 너무 거지 같아. 하나도 못 마셨어. 6파운드죠. 아. 그러니까 11파운드 만들어야겠어. 6파운드 두 개 합쳐가지고요 11파운드 만들어. 어 밀리네요. 모랄빵 났네요. 일로와 가자. 전진한다. 이겼다. 가자. 이쪽으로 간다고?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밀리죠, 밀리죠. 가만, 가만, 가만. 6파운드, 내가 강제로 6파운드 씁니다, 지금. 코 앞에서 놓고 쏠 거야, 6파운드짜리. 어디가, 어디가. 자, 들어가서 난입! 포 잡아, 포! 6파운드의 맛을 봐라, 근접! 어? 아 이거 너무 답변했던 것 같아. 미안. 정신을 잃었네요. 너무 답변했네. 야, 가까운 데 쐈는데 이거 뭐야? 55 된 뭐야? 55 죽인 거 뭐야? 얼마큼 가까이 쏴야 되는 건데? 얼마큼 가까이 쏴야 되는 건데? 만 할게요. 됐다. 이건 먹어야 되는데 포. 아니 야, 이걸 어떻게 움직인 거야? 먹었다. 아, 네, 아까운 기병.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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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기병은 너무 쓰레기야, 여러분. 아, 기병 죽는다. 튀튀튀튀튀. 컨트롤이 안 돼. 아주 얘들아, 좀 항복해라. 이렇게 오래 싸우니. 쓸데없어. 계속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 진이 빠진다. 어. 졸라게 오래 싸웠는데. 아, 포 잡았어요. 요거 요거 잡자. 밀어. 네, 밀어. 여기가 지도 끝이야. 못 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어, 없어졌어. 사라져버렸네. 사라져버렸어. 이전한테 북극이 졌다고요? 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진짜 졌어요? 왼쪽에 뭐 있나 보네. 기병이 있다 왼쪽에. 어, 하나 항복.
아, 잭슨 장군이 남북은 잭슨 장군이 잘 버텼어? 와. 아, 나무 점주는 되게 치열해. 그러니까 재밌어요. 우리가 포가 많아. 좋아. 가자. 일제사격 포. 와, 초 비바. 와, 대박이다. 학살 아니야 이거? 쏘는 거 봐. 와, 여기 저항하는 거 봐. 와. 폭포 날란다. 이것이 학살입니다. 남군 항복 안 하나. 학살 당하는 거. 아, 보급도 다 없어졌어요. 총이, 총알이 다 사라졌습니다. 와, 뭐야 이거? 와, 아, 남군 캠페인하면 남군이 이기는 거 알 수 있어. 99대 99, 147, 160, 105, 350. 와, 10파운드 95. 하시오. 어, 내 기병 몇 개 남은 거야? 장군은 끝난 거 아니야? 어, 우리 없어졌어 기병. 아우. 아. 어, 저기 뒤에서 나오는 거. 어, 통제가 안 돼요, 애들이. 미쳤어요. 우와, 다 죽었어. 끝났는데? 끝났는데 안 끝나지? 어? 다시 오는데? 아, 그냥 무조건 시간 끌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밀었다잉? 굳이 안 밀어도 되는데? 과도한 학살을 했네, 우리가. 이게 동족 상장의 비극이죠. 나중에 우리 6.25 전투도 진짜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이, 쿠장군. 연부 연합군 3개를 잡았네요. 사상자 볼까요? 와, 2배 잡았어요. 800명 실종됐어. 야, 상위권. 어, 이번에는 거의 안 죽은 것 같았어. 어, 다 진급하고 부상. 아, 6픽에도 누가 쓰라고 이거를. 파머, 헌터, 스프링필드, 팔메터, 샵스 모드 이런 거 먹었네요. 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보상, 무공훈장, 포로 1000명. 제가 저장하고요. 어, 재밌네. 이거 제가 이거 1시간씩 매일 하겠습니다. 쿠킹하고 남은 시간 1시간씩. 재밌다.